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행복, 소중한 사랑. 오케이. 가봅시다. 루나미스로 가봅시다. 자, 오늘 얼굴 보고 갑시다. 농어든 광어든 얼굴 보고 갑시다. 바람개비 풍자 숙중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골라 풍자님 안녕하세요. 형님 잠깐 광어를 칠게. 너 농어 치는 동안. 4분의 3원수로 우선 담가볼까요? 바닥을? 어느 정도인가? 바닥을 한번 찍어보고 어떤 느낌인가? 뭐 이 정도 포인트면은 광어 뭐 까이꺼 몇 번 들었다 내렸다 하면은 물 것 같은데? 바닥 깨끗해. 생각보다. 광덕 놀랍니다. 광란이 어서오세요. 바닥 생각보다 깨끗해. 야, 바닥이 너무 깨끗한데? 광어 밭이겠는데, 이거? 뭐라도 한 마리 걸고 시작하자. 섭주야, 뭐라도 한 마리 걸고 시작하자. 벌써요? 아, 거기가 땅콩이구나. 수산아빠 하륜, 난 덩어리 고기로 가득 내가 입맛대로 썰어서 먹으려고. 꼭 놀래미 해야 돼요? 놀래 말고 그냥 3자 5종 하면 안 돼요? 화이트!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컨콜라 일단 이거 봐. 놀래미 아니야? 강인가? 요즘 이 정도 힐 정도면 사이즈 좋은 건데? 야, 사이즈 좋다! 야, 뜰차지마! 아씨, 뜰차지마! 아이씨. 수심이 깊어서 그러네. 수심이 깊어서 그러네. 아, 사이즈, 야, 아니, 봤지? 로드 휘는 거. 와, M대가. 야, M대가 막 휘어지길래. 와, 사이즈 좋다 했는데. 뭐야, 수심이 깊어서 그런 거였어. 아. 닉네임 펭수 우와 귀용이 왔네. 뭐야. 32cm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아빠 하륜 거긴 그래서 쭉 한 마리. 아, 그쵸. 거기는 쭈간만 치는 그런 포인트예요. 포인트가 바닥이 광어가 그 바닥에 누워 있을 만한 바닥이 아니에요. 완전히 지나다니는 길목도 아니고 나오기는 하겠죠. 그래도 바다니까 확률이 적을 뿐.
확률 싸움이죠. 낚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광어 있는데 얼마만큼 많이 캐스팅이 되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확률이니까. 파이팅! 야, 얘 사이즈 좋다. 오! 뭐야? 아! 야, M대가! 야, M대가 이렇게 비어? 땡큐! 땡큐! 아, 5자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크진 않네요. 야, 왜 이렇게. 아니, 로드 힘세에 나 7자인 줄 알았어. 아, 로드 휘는 건 막 6자 7자인데. 고마워.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숙중님. 광고 좀 치자, 아침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이, 리그림 안 했는데. 아, 이거 5자 되는데. 속중아, 괜찮아. 유튜브가 하나 나왔어. 괜찮아. 유튜브가 하나 나왔어. 괜찮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속중 TV와 함께 12동파. 여기가 어디라고? 병풍도요. 병풍도? 이름이 조금 그렇네요. 병풍도. 이름이 조금 그렇네요. 병풍도래요. 병풍도. 12동파도 중에 한 군데 병풍도에 와 있습니다.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아유, 12동파도라고 또 12개 감사합니다. 처음 와가지고 농어를 조금 노렸는데 갈매기도 안 보이고 이렇다 할 게 없어가지고. 파이팅! 야, 왜 이렇게 털어 제껴? 놀래미어라. 제발 놀래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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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이, 광어네. 에이, 광어네. 놀래미어야 되는데 광어네. 자, 갑니다.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아니, 아니. 속중이 로드 망가진다. 야, 여기 올려놓을 데가 없네. 자, 광어 삼수. 뜰지 돼야 돼? 아, 뜰지 각인데 이거? 뜰지 각이라고? 오, 차고 씨. 좋다, 좋다. 오케이. 굿굿굿. 축하드립니다. 어, 5자 안 된다. 5자 안 돼, 5자 안 돼. 조심조심. 천천히, 나도 바닥에다. 쇼크 다 스매스. 랜딩 너무 멀리 산 거 아니야? 너 저거. 아, 한수했습니다. 자, 마음 놓고 잡아보자. 불안불안하다. 삼각대.
와, 첫 밑걸림. 뭐야, 물고기야. 빠지면서. 야, 밑걸림 빠지면서 물었어. 야, 밑걸림 빠지면서 물었어. 이거 뜰지 해야 된다. 쇼크 쓸렸어, 쇼크 쓸렸어. 쇼크 쓸렸어. 야. 밑걸림 빠지면서. 잠깐. 들게. 올릴게, 올릴게, 올릴게. 잠깐, 잠깐. 오, 들어간다. 에이, 잠깐만. 여에 들어갔다. 잠깐, 잠깐. 아, 야, 지금 네가 힘쓰면 안 돼. 감사합니다, 단속주님. 야, 밑걸림 딱 빠지자마자. 감사합니다, 단속주님. 사실 얘가 좀 괜찮다. 밑걸림 빠지면서 한 마리 통 때렸어요. 한 번락 와 강화 좋지 좋지 좋지.